정의네.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앞에서 배운 유형 1, 2, 3, 4, 4개가 전부예요.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옛날에는 한 30까지 됐었어요. 변형 형태까지 공식이 필요 없고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외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외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게 뭐야? 노가다 뛰는 거야. 그 외는 알겠어? 노가다 뛰어서 뭐 찾아? 규칙 찾아. 알겠지? 노가다 뛰어서 규칙 찾아. 이게 1순위야 수능에선. 등차 저건 누가 못 맞냐. 알겠어? 이걸로 4점짜리가 나오는 거야. 이걸로 4점짜리 나와. 알겠어? 아니면 이 공식을 섞어서 구강 수열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4점짜리 킬러로 나오는 거야, 문과는. 알겠어? 이해되지? 등차 등비는 킬러로 안 나와. 알겠니? 3점짜리 2점 이렇게 나오지. 2점이나. 이해되죠? 예. 네. 뭐 하라고? 노가다, 규칙, 1. 알겠죠? 노가다. 규칙 찾으라고, 알겠죠? 유형 6번이 규칙이 있어 반복되는 새끼. 알겠어? 규칙이 있어 반복되는 새끼. 알겠죠? 6번이. 5번은 그냥 노가다. 1135번. 자, A1은 1이야. A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에 AN 더하기 2. 맞죠? 이때 A6을 구하란다. 뭘 구하라고? AU. 이해하죠? AU.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거 할 때 보던 점화식이 아닌 걸 느끼면 돼. 보던 수납 기획적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제 이렇게 부르자. 점화식이라고 부를게. 아이씨, 말 너무 기니까. 옛날에 실제 책에 있던 용어야. 점화식. 알겠죠? 점화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불러도 되겠지? 용어 하나 더 배운다고. 점화식. 알겠죠? 이 점화식을 배울 때, 배우지 않은, 공식으로 쓰지 않는 점화식을 배울 때는 한국말로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빨리 풀어요. 뭐 하래? 빼기 3배하고 2 더하면 다음 항이래. 빼기 3배하고 2 더하면 다음 항이래. 빼기 3배하고 2 더해. 빼기 3에다 2 더하니까 빼기 1이지. 이해해야 하네. 빼기 3배하고 2 더하래. 5지. 이해해? 빼기 3배하고 2 더하래. 얼마? 빼기 15, 빼기 13. 이해해? 그 다음에 빼기 얼마? 얼마? 빼기 3배 하면 42에다 이거 하니까 44? 이해해? 구할 수 있겠지? 왜 하냐? 아, 합쳐서 40이라고? 이해되지? 41. 41? 어, 미안해. 이해하지? 그다음 빼기 3배 하고 빼기 3 곱하기 41 더하기 2. 물론 선생님 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연습해 그냥. 중요하니까. 알겠죠? 노가다 뜨는 거 중요해. 알겠죠? 실제로 수능 19번인가 20번인가 문과 건데 20개, 20번까지 노가다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어. 알겠지? 네. 어질어질하죠? 20개 노가다 들려면. 자, 1130 하시고 1138번. 얼마? 자, A1은 1이고 A2도 1이 돼. AN 더하기 2는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이래.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A의 K 플러스 1에 AK 플러스 2에 분자가 AK죠? 맞아? 네. 분자가 AK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뭐가 있지? 등식이 있네. 맞죠? 등식 우리는 관계식이라고 부르지? 맞아 안 맞아? 등식 관계식이라고 불러. 이거 물론 A1, A2 8이니까 노동 뛰어. 노동 뭐 뛰어? 노동. 그러면 A3은 얼마야? 둘이 더하랬잖아. 2네. A4는 얼마야? 둘이 더하래. 3이지? 맞아? 그럼 A5는? A5는 5네. A6은? A7은? A9 21. 얼마? 21? 맞지? A10
34? 맞아? 맞아? 아니야? 8에다 13 더하면 20은 아니야? A8이 21. A8이 21. 아, A8이 21. A9가 34. A10은 또 이렇게 다, 아, 여기서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 너무 틀려니까. 그지? 그런데 얘는 너무 뻔히 보여줬어. 자, 너도 뜰려니까 모르면 해서 맞추는 게 이제 해야 될 일인 거야. 자, 그런데 보면 얘네 관계식이 있는데 관계식은 구하라는 새끼의 대입이라는 도구가 있는 거지. 이해해? 그러면은 얘를 바꾸자. K. 그러면 A, K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A, K 플러스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얘분의 얘 하니까 A, K 플러스 1분의 1이네. 맞아. 네, 마이너스에 AK 플러스 2분의 1 이래 되네. 아, 시그마 K는 1부터 8이야. 다음 항 맞아, 안 맞아? 1는 거. A 2분의 1. 인정? 맞지? 8는 거. A 10분의 1. 어차피 구했어야 되네. 이해되는데?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하지? 됐어? 알겠느냐? 좋아요. 오늘 유형 8까지 할 거예요. 자, 이제 유형 6번. 이제 같은 수가 반복되는데 뭐 한다고? 반복돼. 구해보면, 노가다로 구해보면 되는 거야. 노가다로 구해보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A1은 뭐래요? 어딜?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승이래요. A100을 구하래. 자, 이거 봐봐. 나쁘대요. 배운 점화식, 안 배운 점화식. 차가 N승식, 배운 점화식. 알겠어? 얘가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내 여기 의도가 자체가. 알겠지? 어? 나중에 되면 배운 점화식으로 쉽게 풀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야. 아니, 집어넣어. A2는. A2는 짝수는 짝수는 빼기 1이네. 항에서 빼기 1 빼라 이거 아니야? 전항에서 짝수항은 맞아 안 맞아? 여기 1 들어가면 짝수항이지? 짝수항은 전항에서 1 빼라네. 홀수항은 전항에다 1 더하라네. 이해해야 돼. 이렇게 읽으라고 매번 쓰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전항에서 1 빼니까 4야? 그럼 얘는 오네? 얘는? 아니, 존나 쉽네, 씨. 멋있게 풀고 자시고도 없네, 얘는. 너무 쉽지? 얘네, 그럼 짝수항이네? 얼마야? 4, 이래 되겠다. 이해합뇨? 네. 오케이. 1142번. 몇 번? 1142번. 자, AN.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는 10이래, 10. 얼마? 이거 보면 뭐 느껴져요? 규칙이 있다는 거 느껴져요? 3개 항이 10이래. 이거 봐봐. 동그라미, 세모, 별표. 이게 3개 더한 게 10이래. 맞아, 안 맞아? 그럼 하나 빠지고 그 다음 다시 더하면 1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동그라미 빠졌으니까 다시 동그라미 채워야지. 그럼 빠지면. 세모 채워야지. 네. 빠지면 별표 채워야지. 반복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아, 쟤를 보면 주기 3짜리라는 게 그냥 바로 잡히면 되게 좋아요. 모르면 그냥 다 구해나가면 되고. 이해해요 안 해요? 네. 이해하죠?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면 A7은 A7은 얼마고 얘들아? 3. 3이고 A12는 얼마고? 5래. 이해하냐 안하냐? 네. 그럼 A101, 106 구하래. A101, A106. 자, 이거 봐봐. 아이 시즌 중간항을 줘버리는 바람에 좀 난감할 수도 있겠네. 맞죠? 그럼 초항을 A1이라 쓰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10이래. 이렇게 더하면 10이야.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또 10이야? 아니, 당연히 너랑 같아야 되겠네. 맞아? 네.
아니 이렇게 더한 게 10이야? 아, 당연히 너랑 나랑 같아야 되네? 아하 주기가 3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어. 이해해야 돼. 네. 이거 잡아야 돼. 그럼 얘는 궁극적으로 뭐라는 것 같아? A라고 같겠네? 네. 얘는 A3하고 같겠네. 주기가 3이니까. 이해해? 네. 되지? 그러면 A2는 얼마야? 얘는 3이고 얘는 5인데 이렇게 세 개 더하면 10이래매. 네. 그럼 넌 2가 될 수밖에 없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2니까 얘는 A2랑 같네?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니까 쟤는 A1이랑 같네? 그럼 둘이 곱하니까 6 이래 되겠다. 이해해야 하네요. 알겠지? 오케이. 됐고. 자 이번에 7번 SN과 AN이 공존하는 점화식 뭐라고? SN, A, SN, AN이 공존. 공존이 뭐야? 같이 있다 이거지? 그죠? 자, SN하고 AN이 공존하는 점. 야, 여기 보세요! 이때는 이거 이용하는 거야. SN에서 SN-1 뺀 게 AN. 알겠어? 이렇게 이용을 하거나 AN 자체를 이렇게 돌려서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SN에서 SN-1을 뺀 거, 이쪽으로 가는 걸 이용하거나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알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식을 하나 니네가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있었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뭐 얘 하나 들어볼까? EAN 더하기 1 이렇게 있었을 때 어? 내가 S 이걸 하나 더 써줘야 된다고 이만. EAN-1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빼서 AN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 얘를 하나 더 써야 되는 거야 니네가. 자, 그 다음에 쟤는 이걸 이렇게 가는 걸 이용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SN은 2배의 저자리를 SN- SN-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N은 뭐부터? 얘도 2부터 얘도 N은 2부터 이해해야 하네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이용하는가 이렇게 이용하는 둘 중 하나야 무조건. 주로 생각이 이러겠죠? AN에 관련돼서 물어보면 이플로우로 갈 거고 알겠어? SN 관련돼서 물어보면 이플로우로 가겠지. 이해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준 건 이식이야 이식. 이해되는데 알겠어? 이식인데 AN 관련해서는 이플로우를 탈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N 관련돼 있으면 구하라는 게 SN 관련돼 있으면 일리플로우를 탈 거라고. 이해되는데 물론 SN 관련돼도 AN 구한 다음에 갈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SN 구한 다음에 AN으로 다시 갈 수도 있긴 하지. 근데 이게 더 일반적인 생각이고 더 빠른 방식이 될 거야. 이해되는데 알겠노? 해보자. 1143번 A1은 3이고 A1은 3이고 SN은 4배에 AN, 마이너스 9래 A109R에 AN 관련이네. AN 관련이니까 집중 집중 먼중. 그렇지. 하나 더 써. 4에 AN 마이너스 여기도 N 마이너스 1이죠. 빼기고 빼니까 뭐 나와? AN은요 4배에 AN 마이너스 4배에 AN 마이너스 1이고 AN은 3분의 4에 AN-1이니까 N은 뭐부터? 2부터 오메 1항부터 맞지? 등비세요. 맞아 안 맞아? 2부터인데요 선생님. 왜 1항부터야? 여기다 2 넣어봐. 여기다 2 넣으면 A1에다가 3분의 4 곱한 게 A2이잖아. 이해해 안 해? 이해해? N이 2부터라고 무조건 2항부터가 아니야. 이해했지? 아니 정확한 식이에서 구현했는데 여기다 2 넣었더니 A1에다가 3분의 4 곱하면 A2야.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A2에다가 3분의 4 곱하면 A3고 맞죠? 그냥 1항부터 등비 수열이야. 3분의 4 이해돼? 그리고 본인이 구하라는 거 보니까 그것도 중요치도 않았고 솔직히 N이 2인지 1위부터 중요치도 않았고 그지? 그래서 A100은 3 곱하기 3분의 4에 99승 이러면 되겠다. 알겠노? 자 됐고 1146번 몇 번?
346번 A1은요 얼마래? 2분의 3 SN은 3분의 얼마? AN에 AN 플러스 1이래 맞죠? 예. 보기에서 옳은 거 찾으란다 기억 A2는 3이래 니은 AN 더하기 2에서 AN 뺐더니 4야 디귿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래 수열 AN은 등차 수열 자 어떻게 하면 돼? AN 관련해서 물어봤네? 그럼 또 SN-1 하나 쓰자 SN-1 그럼 3분의 얼마? A 얼마? N-1 AN이지 네. 그럼 둘이 뭐해? 빼세요 빼면 SN에서 SN-1 빼면 AN이야 네. 뭐로 묶을 수 있어? 3분의 AN으로 묶을 수 있지 빼면? 네. AN 더하기 1 빼기 AN-1 이래 돼야 돼 네. 이해해요? 이해하죠? 그럼 A에 약분시켜도 돼? 0 아닌지 확인 A1 2분의 3 S1도 2분의 3 다 곱하기지? 0 될 수 없지 절대? A2 0 될 수 없죠? 이해해 안 해? 여기다가 1 넣어봐 S1은 A1이지 그냥? 이해해 안 해? 3분의 A1 A2잖아 그럼 약분하고 나면 A2 얼마 나와? 3 나오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0 될 수 없잖아 계속 그죠? 0될 수 없죠? 하나 더 해봐 S2 하면 S2 S2 하면 A1 A2 아니야? 네. 얘는 3분의 뭐가 돼? A2 A3이잖아 네. 이거 0될 수 없잖아 네. 여기가 0이 아니니까 계속 네. 이해돼 안 돼? 이해하지? 오케이 그럼 약분 그러니 AN 더하기 1에서 AN-1 빼면 얼마? 3 이해하죠? N은 뭐부터? 2부터 이해되는데 나열 한번 해볼까? A1, A2, A3, A4, A5, A6이네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3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3, 3 두 칸 건너뛰고 가잖아 얘도 이렇게 3, 이렇게 3, 이렇게 3이죠 지금 홀수항끼리만 등차수열 짝수항끼리만 등차수열 얘만 보고 있자면 이해해 안 해? 네. 이해해 안 해요? 얘만 보고 있자면 전체가 등차가 아니야? 이해해 안 해? 네. 얘만 보고 있자면 두 개 한 칸 띄고 차가 3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가 3 이렇게가 3 이렇게가 4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서 3을 더해 나가면 계속 되니까 홀수항끼리는 확실히 등차수열 짝수항끼리도 확실히 등차수열 인정해 안 해? 네. 인정하죠? 네. 그러니 기억 참이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얘가 2분의 3이래. 얘가 3이야. 얘는 얼마? 2분의. 여기가 3이지? 이 차가 3이지? 네. 요만큼 2분의 3 맞아 안 맞아? 네. 등차수요 전체. 이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얘는 틀렸고 디귿이 차. 이해돼 안 돼? 이 전체가 등차수요이려면 얘와 얘 딱 반이 1.5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만 그러면 다 등차수요 인정해야 돼 네. 이해하지? 오케이 넘겨 자 08번 도형의 활용이지 도형의 활용 네. 자 귀납적 정의 도형의 활용 자 여기 보세요 자 유형 8번 귀납적 정의 도형의 활용 이게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해요 뭐 한다고? 네, 같은 짓을 반복해 가면서 일단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뭘 물어본다고? 개수를 물어봐 이해돼야 한대요 여기 다 개수라 물어보네 개수겠네 다 개수다 하나 빼고 알겠죠? 개수를 물어볼 때는 늘어난 것만 체크한다 알겠죠? 뭐만? 늘어난 것만 체크하세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 봐봐 선이 하나 있으면 그걸 A1 평면 개수라 그러자 두 개지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 선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추가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A2는 하나 둘 셋 넷
사야 이렇게 읽지 말라고. 알겠어? 그냥 세서 네 개 읽지 말라고. 앞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확인하라고. 앞에 원래 몇 개 있었어? 근데 앞에 두 개 있었잖아. 이해해 안 해? 앞에 두 개 있었죠? 여기다가 뭐 넣어줘야 돼? 두 개 늘어난 거지? 두 개 늘어났어. 원래 두 개 있었고. 이해돼 안 돼? 이해해? 그러면 A3은 어떻게 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네? 그럼 늘어난 게 이거야? 원래 있던 거야? 이해해 안 해? 원래 있던 거 네 개. 예, 하나 둘 셋, 세 개 늘어난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늘어난 것만 카운팅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를 만들어 나가라고. 이해돼 안 돼? 네. 그러면 A10 어렵지 않죠? 얼마? 플러스 10 하게 되면 이렇게 싹 더해 나가면 얘가 되는 것이 이제. 이해돼 안 돼? 늘어난 것만 카운팅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잡아야 이 문제 풀어. 얘 개수 세고 얘 개수 세고 얘 개수 세고 이러면 존나 복잡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첫 번째예요. 이해해요? 여기 쓰여져 있는 짝대기 개수 몇 개? 짝대기 개수, 짝대기 개수 12개 아니야? 맞잖아, 모서리 개수. 네. 12개 아니야? 네네. 이해해 안 해? 두 번째네. A2야? 네. 이해돼 안 돼? 네. 그럼 A2 할 때 뭐만 세라 그랬지? 늘어난 것만 세라고. 알겠죠? 늘어난 거 할 때 해골이 복잡하지? 해골이 복잡하죠? 자, 방향을 나누세요. 가로, 세로, 높이로. 알겠죠? 가로 방향 하나, 둘, 세 개 있고 뒤에 세 개 있네. 가로 방향 세 개 곱하기 2 늘어나지? 네. 이해해 안 해? 네. 이해하죠? 세로 방향 하나, 둘, 세 개, 저쪽 또 뒤에 세 개 있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세로 방향 하나, 둘, 셋, 네 개 늘어나네. 이런 식으로 규칙 잡아가는 거야. 이해해요, 안 해요? 네. 뭔 말인지 알겠노? 네. 이해하지? 이해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또 A3으로 갈 때 어떻게 돼? A3으로 갈 때. A3으로 갈 때. 나 일부러 좀 복잡한 거 했어, 이번에 얘. 자, 또 이렇게 가로 방향 이거 아니야? 가로 방향?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가로 방향 이거 아니냐? 네.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네. 4 곱하기 2지? 네. 세로 방향 하나, 둘, 이거지 이거? 네. 또 네 개네. 네.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네 개잖아. 맞죠? 4 곱하기 2네. 맞지? 그 다음에 무슨 방향? 세로, 저 높이였고 방금. 이거 다섯 개야? 규칙 보여, 안 보여? 규칙 보이죠? 이해해? 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야. AN에서 AN 더하기로 넘어가는 거지. A에서 AN 1로 넘어갈 때 얘보다 1 크죠? 네. 맞아? 1 큰 거 몇 개 더하고? 두 개씩 두 번 더하고, 맞아? 네. 그 다음에 얘보다 이 큰 거 더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럼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늘어난 거에 대한 카운팅만 하라고.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했죠? 개수 구하는 문제에선 늘어난 것만 카운팅해라.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1147번은 내가 얘 들어줬던 거죠? 이해해? 네. 1149번 하나 풀어보자. 자, 1단계에 이렇게 있어. 확량갭이 몇 개? 네. 1단계에 확량갭이 4개 있네. 맞죠? 네.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때? 2단계 자, 늘어난 것만 붙여도 되겠지? 네. 이렇게 붙은 거지? 이해돼? 늘어난 것만 할 때 늘어난 게 이거잖아 지금. 요도형이지 요도형? 네. 이거지? 이해해? 셀 때 세로 몇 개? 네 개. 가로 몇 개? 네 개. 아, 그러네. 그러면 3 곱하기 얼마? 2네. 그게 A2지? 네. 그럼 A3은 또 여기 이렇게 묻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 가로 몇 개? 가로
하나, 둘, 셋, 네 개야? 네. 세로도 네 개야? 네. 그럼 4 곱하기 2 인정해야 돼. 인정해. 맞죠? 그럼 AN이고 AN 플러스 1 있으면 보여 이제? 여기가 3일 때 4지? 2일 때 3이지? 네. N 플러스 1일 때 뭐야? 그럼 N이네? 맞아?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그래서 N 플러스 2죠? 네. N 플러스 2. 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2배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관계식. 이해함?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하죠? 350번. 몇 번? 350번. 자, 대각선 개수래지, 대각선 개수. 네.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FN이죠? 늘어난 것만 보는 거야, 늘어난 것만. 잠깐만. 순서. 그거 뽑아줘야 되는데, DT 없네. 근데 봐봐, 이게 대각선 몇 개야? 두 개야? 네. 오각형 하면 얘 없어지고 하나 늘어나서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해해? 그럼 이 없어진 것도 새로운 대각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얘랑 하나 두 개 늘어나네? 맞아 안 맞아? 또 원래 있던 거 하나에다가 두 개 늘어나지? 두 개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하면 밖에 안 되잖아.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육각형이네. 역각형? 육각형. 점 하나 더 찍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원래 있던 거 하나에다가 다시 해. 맞아 안 맞아? 네. 몇 개 늘어나지? 하나, 둘, 세 개 늘어나네. 네. 하나, 둘, 보이지? 규칙 이제? 네. 이게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이해해 안 해? 그럼 AN이고 AN 플러스 1일 때 몇 개? 원래 있던 거 하나에다가 N 플러스 1개 늘어나겠네? 네. 이해해야 하네. 그럼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N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네. 맞냐? 그럼 옆에는 N 더하기 2야? 네. 틀렸네. 아니, A가 4일 때 2. 그러네. A가 4일 때 2네. 10이래. 뭔부래? 15래. 그럼 여기가 A 5야? 그럼 얘가 6이야? 네. 얘가 7이야? 그럼 6일 때 3, 5일 때 3 빼면 되네? 맞아 안 맞아? 그럼 n-2예요? 아? 네. 여기 n-1 이래 되겠다. 맞죠? 네. 그러면 fn이 n-1 맞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꺼주세요.